2022년 4월 16일 밤 11시 18분입니다. ETC부터 보겠습니다. 헬릭스 스미스 뭐 중국 특허. 보통 이렇게 했으면은 뭐 예전 같았으면 뭐 바이오 좋았을 때는 뭐 거의 뭐 상한가까지도 나왔겠지만 요즘 뭐 좀 그렇죠, 바이오 쪽이. 그래서 별다른 움직임 없었고요. 그다음에 검은 알, 검은 사막 이렇게 유사한 수준 나온다고 했는데, 그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26일, 그러니까 10일 남았네요. 10일 후면 오픈 베타 테스트 나오니까 이제 그때 보시면 되겠고, 연봉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서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이런 게 수익 계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왔고요. 빅뱅이 미국 빌보드 세부 차트 이렇게 상위권. 그리고 BTS 2년 전 노래로 디지털 송 세일즈 재진입. 제목 보니까 저는 안 들어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스트레이 키즈 이렇게 올라와서 또 괜찮았고, 그다음 하이브가 이제 걸그룹이 나오는데 이게 이쪽이 또 잘 되면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뭐 세븐틴도 지금 뭐 잘 나가고 있긴 한데, 세븐틴도 이제 군대 갈 친구들은 또 가야 될 수도 있어서 그런 게 좀 있죠. YG 플러스에서 그린옥스 처분 결정 뉴스 뜨고 나서 그 시외에서도 잠깐 상한가 잠깐 장난으로 찍어주고 나왔는데 주가는 큰 변화 없었고요. 그다음에 IHQ가 뭐 이런 거 있었다. 그리고 자화전자 요걸로 그 상한가 한번 찍어줬습니다. 그다음에 네달 컴백, 여기가 좀 잘 돼야 하이브가 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디였더라? 한진중공업이죠? HJ중공업 이렇게 기본 설계 승인 획득. 이중연료니까 이제 두 개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판매량 이렇게 나왔고요. 포스코홀딩스 실적이 엄청 잘 나왔는데 피끝이다 라고 해서 주가가 안 오른 것 같아요.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왔는데 좀 꺾이면 다시 올라갈 확률도 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원자재 괜찮아요. 가스공사 이렇게 MOU 했고요. 하여튼 대우조선해양 여기 LNG 나오고 나서 이게 올해 한 절반 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조선 쪽 다 좋은데 대우조선도 잘 올라왔어요. 그리고 아이콘이 콘서트를 한다고 합니다. YG도 금요일은 괜찮았어요. 금요일 전체적으로 그 다른 쪽 다 올랐을 때 안 올랐기 때문에 그 반사 이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스틱스부터 보겠습니다. 공시를 보다 보니까 이게 자회사 공시인데 이렇게 이런 거 자회사 공시였나? 아무튼 뭐 이것저것 다 봤는데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알루미늄과 아연 등 이쪽도 뭐 선물 계약을 했었고, 단기가 1000억대니까 1년에 5000억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니켈이 3000 초반까지 갔다가 한 3400 정도까지 더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34000이던가요? 거기까지 더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은 1분기 그리고 2분기까지도 잘 나올 확률 꽤 높아요. STX 쪽.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번 주 건데 제가 월요일날 봐가지고 네. 계약금을 내긴 냈더라고요. 호반건설이 내줘서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호반건설로 인해서 계약금을 냈기 때문에 유지가 된 상태고요. 이제 조건부 지원이라고 써 있는 걸로 봐서 캔슬될 때 아마 APC, PE 여기죠. STX 그 인수한 곳. 요쪽에 아마 소송 걸지 않을까 싶어요. 요쪽 보니까 그 조건부 지원이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네. 어쨌든 호반이 계약금 150억 중에 80억 내줬고, 그러니까 돈 없는데 꽤 무리하고는 있는데 해운 쪽이 뭐 필요하긴 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인수를 하면 좋죠. 어찌됐건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호반건설한테 스틱스 매각해도 뭐 저는 좋다고 보는데, 호반건설이 지금 여기저기 다 인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뭐 공정이나 이런 데서도 뭐 더 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14일날 이제 갭상승 나왔는데 잘 안 나오는 패턴이에요. 갭상승 자체가. 근데 이렇게 나왔었고 그때 이제 4,700원까지 갔었는데 이제 4,600, 4,600 한 40 정도 이렇게 해서 추미한 거 다 정리를 했고요. 이제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금요일날 전체적으로 조선주 쪽 상사주 괜찮아서 또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래저래 이제 좋아질 일들만 좀 남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호반에서 이제 대한항공 인수 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STX 에어로서비스 쪽 이쪽도 아마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왜냐면 호반 건설이 대한항공 쪽이 얘기를 해서 STX 에어로서비스에도 뭔가를 또 정비를 맡길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은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로 보면 뭐 아이고 괜찮죠. 괜찮은데 조선주들 전체로 올라서 오른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개별적으로 오른 건 아니라서 어떻게 또 뭐 일단 뭐 여기랑 엮어서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오른 거에 비하면 소폭 상승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여기 물량 어느 정도 뭐 소화도 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조선주 빠지면 또 다시 빠질 수도 있어요. 5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수도 있으니까 좀 천천히 여유있게 보시면 되겠고 빠지면 매수하고 또 올라가면 5천 제가 5,200원? 100원, 200원부터 또 매도 물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 때 계속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에 STX 중공업 엔진이 뭐 요것 때문에 올랐다고 뉴스가 떴어요. 그리고 뭐 조선 쪽들 전체적으로 지금 기자재 쪽 다 괜찮아서 다행히 좀 하락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괜찮았습니다. 뭐 요런 게 있었다고 해요. 요런 게 있었는데 여기에도 STX 에너지 솔루션이 있었다.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K조선이 이렇게 수주 금요일날 됐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쪽이랑 K조선이랑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이랑 여기 STX 중공업에서 수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잘 되면 될수록 STX 중공업도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 3분기부터 튈 확률이 높은데 이번부터 아마 되지 않을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또 요 이상은 한 요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매각 빨리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천기계 뉴스는 특별한 게 없었고요. 요때 이제 매도 타이밍이긴 했죠. 요때 요 정도까지 오를 만큼 오른 거라고 봐야 되니까 절반 혹은 전량 매도 하셨으면 되는 거고요. 요 위로 튀었을 때 밑으로 지금 차트 보면 좀 특이한데 뭐랄까 요 정도는 버텨주는 것 같은 느낌도 있긴 있어요. 지금 기계 쪽도 괜찮은 쪽들은 좀 흐름 괜찮긴 하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여기서 뭐 반등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최소 2,600원대 이하가 낫지 않나. 전에는 2,300원대였는데 이제는 조금 패턴이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한 2,600원대 이때부터 한번 추매하실 거면 천천히 매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물량은 냅두고 있고요. 빠지면 추매하긴 할 건데 당장은 잘 모르겠어서 좀 더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 윙이푸드 간만에 1400 1400 진짜 오랜만에 찍어줬어요. 작년 뭐 11월 그쵸? 그리고
거의 9월 이때 한번 나왔었는데 6개월 만에 드디어 좀 거래량도 좀 괜찮았고요. 금요일 날은 이 정도면 또 나름 괜찮은 거거든요. 좀 밀렸다가 살짝 말아 올리는 정도에서 끝난 거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라고 보면 되겠고, 뉴스는 특별히 없었고 이렇게 중요한 건 다 정리를 했고요. 실적 발표 전이기 때문에 1300 밑으로 한번 꺾이면 다시 한번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4월 19일 날 실적 발표 나왔거든요. 그래도 올해도 19일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화요일인데 월요일날 나왔으면 좋겠지만 또 화요일날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뭐 차트는 우상향 나올 확률은 높고요. 실적 발표 후에 윗골이 나오고 좀 내린다 싶으면 그냥 절반 정도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알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죠. 이 정도까지는 안 밀릴 줄 알았는데 다시 뭐 9,000원대 오면 다시 뭐 추매해도 될 것 같고요. 싸이월드가 좀 생각보다 뭐 이슈가 잘 안 되고 있긴 해요. 그리고 일촌들도 아직 그 계정 휴면 해제 생각보다 많이 아직 안 하고 있는 편이고, 아직 시작은 안 했으니까 한컴타운 쪽으로 아예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지금 코넌도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거의 35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4월 말 정도까지는 연동을 시킨다고는 했으니 이때 보면 될 것 같고, 한 달간 유료 아이템 안 판다고 했으니까 이제 5월부터 유료 아이템 팔 텐데 5월 2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근쯤 돼서 뭔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연예인들 초록뱀이랑도 연결이 좀 돼 있어서 아마 그쪽에서 뭐 연예인들한테 뭔가 무슨 뭐 도토리를 뭐 엔터테인먼트에 좀 지급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해서 NFT 사업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가수들 쪽 뭐 중토방이나 이런 데 보면 BTS랑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BTS는 따로 있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죠. 싸이월드랑 그런 건 없을 테고 아마도 중소 엔터 같은 경우는 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나은 비트 관련 요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유니슨 생각보다 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조금 애매해요. 지금 그 원전 위주, 그리고 이제 바이든도 비축유 풀고 석유 최고 시추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서 친환경 쪽이 탄력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추매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3천 부근까지 오면 일부 매도 이렇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좀 애매해 보여요. 네. 그리고 대한전선 특별히 뉴스 없었고요. 뭐 여기는 그냥 구경 중입니다. 뭐 특별히 뭐 하는 건 없고 좀 더 빠져줘야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지금 미증시는 쉬었는데 한국 증시 좀 빠졌었기 때문에 더 밀릴 수 있다고 보고요. 저번에 요 가격 있죠? 요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밑에서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 여기는 뭐 특별히 한 건 없었고요. SM 쪽이 조금 올랐었어요. 그 목요일인가 금요일쯤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같이 동반 상승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뭐 매수 타이밍 아니라서 일단 냅둔 상태로 있습니다. 그냥 냅둔 상태. 어떻게 될지는 뭐 봐야 알겠고요. 아직은 매각도 지금 주총 이후로 저번 주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또 뭔가 좀 주가에 좀 안 좋은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기대는 크게 안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YG 플러스 요때 수요일 목요일날 좀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일단 좀 안 사고 일단 냅뒀고요. 이제 콘서트도 이제 조만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은 높긴 한데 이제 빅뱅 콘서트도 할 테고
네, 지금은 조금 애매해서 일단 냅뒀습니다. 좀 빠지면 사고요. 아니면 그냥 냅둘 예정이고, 올라가면 한 8,000원에는 안 팔고, 예전에 파는 게 있으니까 9,000원 이상부터 매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펄어비스 또 9만원대 와서 또 매수 타이밍 왔었고요. 매수 타이밍 왔었고 11만원 뭐 부근까지 왔었죠. 그러니까 거의 또 단기 매도가까지는 왔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박스권 유지해주고 있고, 이제 조만간 이제 중국 이슈 있으니까 중국 이슈에 맞춰서 한 12만원 정도까지는 뭐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로 보실 분들은 매도하시면 되겠고, GS리테일 조금 샀어요. 목요일 금요일 좀 사가지고, 원래 지금 2주 있었죠. 2주 있었는데 2주 더 샀습니다. 2주 더 샀고, 이제 비중을 3만원 2만 9천, 28,000원대 27,000원대 이때 왔다갔다 하면서 비중을 좀 늘렸다가 3만원 정도 찍으면 비중 좀 줄일 예정입니다. 여기는 이젠 좀 오를 때 되지 않았나 싶긴 해요. 여기도 그 위드 코로나 되면 또 편의점 쪽 또 좀 괜찮아질 수 있으니까 35,000원 정도 이상까지는 노려볼 만한데, 일단 여기서 요 가격에서 천천히 일주일이나 하루에 한두 주씩 매수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키스트 드디어 이제 금요일날 550, 600 이렇게 매수 들어갔고요. 보통 이제 12,000원 정도까지는 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거의 여기가 이제 매수 타이밍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텐트폴 드라마 나오기 전에는 이제 매수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기대감으로 오르긴 할 거예요. 한 15,000원, 6,000원까지 또 갈 테니까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조금 소액이긴 한데 그래도 좀 적당히 좀 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요날 한 주 일단 들어왔습니다. 요 정도면 좀 매수해볼 만하죠. 62,000원 정도까지 보고, 62,000원대에서 66,000원, 7,000원까지 해서 모아서 72,000원에서 6,000원 사이 이제 매도할 생각입니다. 뭐 이래저래 뭐 문제가 좀 있긴 했어도 어쨌든 뭐 금리부터 해서 지금 뭐 달러 약세, 원화 강세죠. 그래서 수출할 때 그 수출에 대한 이익이 좀 괜찮기 때문에 2분기도 좋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아직 1200원 위에이기 때문에 또 사상 최대 실적 나올 수는 있거든요. 지금 뭐 TSMC 이슈 때문에 좀 이제 뭐 밀려나는 거 아니냐, 인텔에도.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뭐 지금 정도면 이제 조금씩 사도 되는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매집하셔도 될 겁니다. 또 배당도 주니까요. 네. 뭐 다른 거 보면은 이제 IHQ 여기 왠지 갈긴 갈 것 같거든요. 한 1800원까지는. 네. 그래서 요 정도 아래에서 조금 거래량도 최근 터졌고 해서 작업하기 꽤 좋은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화장품 쪽 지금 마스크를 해제는 지금 한 2주 정도 더 보고 한다고 해서 여기 좀 빠지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장품 쪽 지금 좀 단기로 좀 빠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SK 여기 괜찮죠. 나쁘진 않습니다. 수성은 모의 투자죠. 뭐 일단 냅뒀습니다. 네, 나중에 더 올라갈 것 같긴 해요. 여기 느낌상.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지금 우리들만의 블루스던가요? 그 이병헌 씨, 김호빈 씨, 뭐 한지민 씨, 또 누구죠? 그 차차차 나오신 신민아 씨 등등해서 꽤 많이, 차승원 씨도 나오고 또 누구 있더라? 아무튼 좀 출연진들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노희경 작가더라고요. 그래서 못해도 평타 이상 나올 수 있는 뭐 옴니버스 쪽 관련 뭐 그런 건가 봐요. 근데 보진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한 7만 6, 7, 8, 6, 7, 8 요 정도부터는 이제 매도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여기 넷플릭스에도 지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순위 올라가면 10만원까지도 간만에, 진짜 간만에 10만원까지도 한번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왠지 특히 올해는 괜찮을 거라서 그냥 조금 길게 보실 분은 12만원 정도까지도, 11만 5천원, 11만원 이상 이 정도에서 천천히 매도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이브 이제 신인 나오죠. 이제 신인 나오게 되면 또 30만원 정도까지는 또 여기까지, 조만간 또 BTS 또 공연 또 잡힐 거고 그런 게 있으니까 올라가면 대신에 이제 군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엔 또 장기 하락 또 이렇게 쭉쭉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때 너무 기분 좋게 또 뭐 불타기 하지 마시고 사실 거면 한 이 정도 28만원대, 19만원도 나쁘진 않대, 18만원 정도 때 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랑 동성 화인텍인가 이쪽 기자재 쪽 꽤 괜찮고요. 지금 뭐 그다음에 지금 여기는 좀 빠졌는데 이 정도면 가격 괜찮거든요. 25만원 18만원 사이 해가지고 포스코도 매수 더 하셔도 됩니다. 나쁘지 않은 가격이고 대우조선해양 이제 시작하려나 싶은데 여기도 참 힘들었는데 일단 6-7만원 정도까지만 더 올라가주면 이쪽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고요. 삼성중공 이쪽 그 플랜트 뭐였죠? 그쪽 석유 시추하는 이쪽 그 판매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모펀드인가요? 그 뭐였지? PCP 네 아무튼 뭐 그쪽에서 지금 이쪽 시추산 하나 계약 비슷한 거 뭐 했다고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있고 여기는 이제 우선주라서 와, 너무 급등급락이 심하긴 한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날은 추매를 조금 더 했죠. 추매 더 해가지고 지금 이제 예수금 100만원 있고요. 다날 9천원대 오면 더 살 겁니다. 더 사가지고 나중에 수익 볼 때 정리하면 되고 STX가 그래도 좀 많이 좀 올라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 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